잘 쉬다 갑니다. 기차. 왜 안 지나와? 아, 제가 정류장인가 보다. 진짜 교수 한복판에 딱 있어요. 지금 다음 숙소까지 50분 정도 걸으면 되는데 3,300m, 그러니까 4,300m 전까지는 괜찮아요. 선착지가 하나도 없어. 날씨가 좋아요. 지금이 건기라서 건기 여행하기 딱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비도 안 와요.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너무 덥다. 기온은 그렇게 막 엄청 높은 건 아닌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존중. 미쳤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슈러스 집인데? 올라. 오노 추러스 포르 파보. 여기서? 어? 아. 여기서 도로 내려가는 건가? 온 추러 포르 파보. 씨. 당연히 설탕. 맛있겠다. 마샤스. 오. 에? 추러스 맛은 아니고 델리만주 맛인데? 맛있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엄청 맛있다. 이걸 또 사먹어야겠다. 좀 라면을 구입해놓고 내일 마추픽추 가야죠. 골목 분위기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좁다. 너무 맛있어. 1.5솔 얼마야? 500원? 여기서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게토스 한번 있나 볼까? 물 가격을 보면 아는데, 마트랑 똑같은 것 같아. 대형 마트랑. 아, 여기 있다.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많아? 7솔? 11, 7.5. 가격 괜찮은데? 3, 21, 2,000원, 아, 74, 28. 한 2,5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 신라면이 없구나. 블랙밖에 없네. 봉지라면이랑 컵라면이랑 사야겠다. 10솔. 와, 진짜 코스코 알아봤어. 근데 너무 예뻐. 또 와도 예쁘네. 주말보다 평일에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벤치 같은데 앉아있고 싶은데 너무 더워요. 땡볕이야, 땡볕. 하여튼 컵라면 한 개랑 봉지라면 한 개, 주스 하나, 물 하나. 마추픽추 식량은 이제 끝났어. 오늘 저녁은 치킨이야. 치킨이랑 피자가 진짜 먹고 싶거든요? 잠깐 앉을까? 가방은 항상 끼고 있어야 합니다, 남미는. 비타민 D 열심히 합성 중. 좋네. 여기 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주 좋아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진짜 온갖 호기꾼들이 다 와. 여기는 거절을 해도 안 가요. 한 다섯 번은 찍어. 드디어 피자를 먹으러 왔다. 아, 제일 심플한 거 먹고 싶은데. 아우라. 하몽, 솔리오, 솔리오, 블라블라. 와, 이거 체력이다. 커피야, 이거 뭐야? 베지테리언? 절대 안 먹고. 마르게리따가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1인짜리는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있는데 왜 이렇게 작냐?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마추픽추 1박 2일 일정입니다. 우선 이드로 일렉트리카라는 곳까지 밴으로 7시간 정도 이동 후에 비도가 많아? 일동 후에 3시간 정도 기찻길을 따라 걸어서 아구아스 깔리엔테라는 곳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마추픽추 구경 갔다가 추워 다시 아구아스 깔리엔테에서 3시간 트레킹하고 이드로 일렉트리카에서 다시 밴을 타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빡센 건 아닌데 기차가 너무 비싸요. 한번 갔다 오면 왕복 거의 한 제일 싼 게 115불이었나? 그러니까 한 15만원 정도 깨지는데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뭐 10만원 정도 더 아끼는 거예요. 아 밴은 투어사 연락해서 왕복밴 70소래 가는 걸로 합의 보고 거의 한 65소에서 70소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싸서 그런지 내 픽업장소까지 가야 돼. 근데 분명히 여기서 6시 15분에서 25분 사이라고 그랬는데 픽업을 온다는 건가? 이렇게 너무 휑한데? 확실히 코스트코가 추워. 그래도 갑자기 더워지니까 그나마 가는 길은 지대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2000m 중반 정도라서 그렇게 쉽진 않겠지. 제발 저거였으면 아니겠지? 떡밭도 아니네. 우와 추워. 나 6시였는데 언제 오는 거야? 심지어 왓츠앱도 아닌데 연락이 안 되는데 왓츠앱을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 왓츠앱 물어봐야 되는데 이 왕복밴만 한다고 이렇게 홀대받을 일이야? 아 이거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카톡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럼 나보고 여기서 그냥 계속 기다리라는 건가? 이게 15분에서 25분 사이 온다 했거든요? 원래 다른 거는 투어 신청하면 호스텔 앞까지 데리러 가거든요? 자기 숙소 앞으로. 근데 나는 왕복밴만 했다고 내가 와야 된다는 거야 픽업 포인트까지. 근데 없어 왜 안 와. 아프콘 투어라고 나름 파비앙이랑 같이 한국인한테 유명한 데라고 그랬는데 되게 별론데? 아니 1시간 기다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만약에 내가 마추픽추 예약을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변경도 안 되는데. 아 다시 숙소 가야지 뭐. 진짜 어제 짐도 돈 주고 맡겼는데. 심지어 리셉션 9시까지밖에 안 9시부터 한대. 아 추운데 진짜 망했어 다 꼬였어 얘네 때문에. 그냥 3시간 자고 나왔는데 숙소도 못 들어가지 마추픽추도 못 가지 뻥해야지 뭐. 아니, 너무 추워도 밖에 있을 수가 없어. 스타벅스도 8시 열고 맥도날드도 안 열고 KFC도 안 열고. 아니 이런 일이 간혹 있다고는 봤는데 어쨌든 내일은 무조건 갈 건데. 아 내일 토요일이라서 이게 지금 마추픽추가 인터넷 온라인 예매가 안 돼요. 그나마 그건 다행이다. 그래서 현장 예매를 해야 되는데 내일이 주말이야. 근데 주말에 만약에 사람이 많아서 내가 못 가
그럼 그것도 또 이제 꼬이는 거예요. 햇볕을 좀 받아야겠어요. 너무 추워. 사람 되게 부지런하네. 다들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시나? 다 광합성을 지대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너무 추워. 어, 여기다. 소땡볕. 와, 레전드 땡볕이다 여기가. 엄청 더럽진 않네.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아, 너는 내 신발 닦을 게 뭐가 있어? 이게 아침부터 무슨 뻘짓입니까? 햇빛 쬐면 그나마 기분 좀 나아지겠지 뭐. 처음 먹어봐, 페루 음식. 우와,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왜 이렇게 많아? 괜찮은데? 백숙 맛인데? 옆에서 한국 드라마 보시네? 맛있다. 어, 단 거 왜 이렇게 짜? 이게 팔. 오, 닭다리. 껍질은 좀 벗기고 먹어야겠어. 오, 웬 강아지? 2kg 강아지가 너무 지나다니는데? 맛있다. 아이, 무서워. 그리고 설리풀 나온가? 완전 맛있다. 근데 여기 식당에 이거밖에 안 파는데? 모든 식당이 다 이 치킨 수프를 팔아. 향신료 맛 별로 안 나고 깔끔한 닭곰탕. 면은 약간 뭐 파스타면? 그 아침에 안 데리러 온 거 있잖아요. 까먹었대요. 내가 진짜 카톡을 계속 보냈거든. 다섯 줄. 왜냐면 나도 열이 받으니까 일정이 틀어진 거니까. 그러더니 왕복 70돌 그거 왕복편 무료로 해주고. 사실 그렇게까지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줘서 나야 뭐 땡큐. 더더욱 초저가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먹어. 국물만 다 먹었어요. 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찾았어. 잔치국수를 쌌는데 물이 안 끓을 때 국수를 넣어가지고 퍼진 느낌 있죠? 근데 밀가루 맛 다 나고 딱 그런 느낌. 국수는 못 먹겠어서 국물만. 맛있어요. 땀이 쭉 나. 보양식 보양식 한 끼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엄청 싸다. 8솔이니까 8, 3, 4, 32. 3,000원 좀 안 하나? 네?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셔봐야겠어. 너무 많이 잤나? 왜 이렇게 부었냐? 사실 다 똑같은 맛일 거야. 올라. 와. 어. 후고. 이게 뭐야? 엑스트랙트. 아, 이게 원액 간 거구나. 컴비나다. 시 컴비나다. 어, 이거 그냥 앉아서 먹는 건가 봐. 감성 좋은데? 과일을 무조건 콤비나다지. 제철 과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망고는 아니거든요. 구수도 넣어서 과연 먹어. 뭐야, 1리터 나왔어. 어떻게 다 먹지? 색깔은 뭔가 딸기랑. 먹어봐야겠죠. 근데 왜 12만 주지? 이게 8인가 보다. 근데 8이어도 할 말이 없다. 콤비나다로 하면 안 되겠다. 저
후각 같은 게 들어갔나 봐. 살짝 잔디 맛이 나요. 바나나랑 바나나 딸기. 와 이거 어떻게 담을게요? 당근, 바나나, 딸기, 쑥갓. 아침에 한 끼로 훌륭. 다 못 먹을 것 같아. 맥주 500cc 잔. 얼렁뚱땅. 연습하는 거지? 오늘 뭐 축제하나 봐요. 역시 먹을 게 없어요. 짜네. 감자랑 면이 안 들어가네. 아, 면 대신 내가 밥으로 달라 그런 거구나. 밥이랑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갈리나인가? 그거는 좀 노게래요. 그래서 조금 질릴 수 있대. 아, 감자 맛있다. 이게 다른 색의 감자인데?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삭힌 맛이 나. 땅콩이랑 라임. 아 고추구나. 넣어서 먹는 건가? 라임은 또 넣어야지. 나만 남긴다. 못 먹을 맛이야. 군둥내가 나요. 애기들은 미리 열심히 춤추는 거. 아 너무 귀여워.